코린토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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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포르투갈. 땡큐. 땡큐 베리 마치. 와, 어머 가다가 귤 따주셨다. 너무 좋다. 동네 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제주도도 이렇게 가다가 따주시잖아. 먹고 가, 먹어? 먹어? 그렇게 하시잖아. 여기도 그러시네. 멀리 설산이랑 우리 이쁜이 스타렉스 차랑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여기서도 한국 분을 만나는. 그러니까 성지 순례도 성지 순례지. 어 뭐야 왜 여기? 어머 와라. 올 수 있구나. 그러네. 오나 보다. 너무 좋다. 이게 성지 순례 둘째 치고 역사 공부하는 거라니까 이게 원래. 야, 이 자연 때문에도 와야겠다. 너무 멋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 와, 아니 햇살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와 너무 좋다 했는데 저 머리 설산 보니까 나 순간 춥네. 여기 성지 순례길 중에 한 군데는 코린토스 요새라고 써있던데 무료인데. 와, 여기 뭐 괴뢰매야? 괴뢰매 같아. 약간 저 지형이 다 파였네? 진짜. 뒤에 저렇게 깔고 너무 가파라가지고 올라갈 때 힘이 없는데 올라가는 건 그래도 올라가면 할 것 같은데 내려올 때 이거 어떡하지? 진짜 뭔가 아득해. 아득한.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나 저 위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정도 보면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엄청 넓어서 그래 많이 안 봐도 돼. 저 산 저기 있다 한번 보면 되지 뭐. 아이 뭘 또 어떻게 거기까지 하루 한 사람당 6유로. 키오스크 좋네. 바이 티켓 해서 가만히 애들도 있네. 아, 세임 티켓. 오케이.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오, 이게 사자의 문이야. 이거 아니고? 언석했지. 들어가는 문이. 이런 다, 이게 다 계산을 해놓은 거지. 각도 계산해가지고. 미터에다. 그래서 엄청 그걸 와. 이렇게 옛날에 했던, 옛날에 이제 천문학, 기하학 이런 게 이미 그 옛날에 다 발달이 됐대잖니.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어디야? 딴따딴딴. 지금 아무도 없어, 언니. 아무도 없으니까 더 좋은 거야.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갔다 와. 죽은 자의 문, 사자의 문. 아덴에 가겠지? 근데, 우와. 우와. 진짜 높아. 야, 쟤. 이거 뭐니? 올리잖아. 그래서 제사를 밤밤밤 엄밤밤 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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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밤. 어, 진짜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은. 엄청. 이거 봐. 나이 그런 것 같지 않아? 나이 그런 것 같지. 어머. 에코가 있네 진짜? 우와. 나를 믿으라 이런 믿으시네. 와, 이거 신호를 해놓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순간 달라.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 순간.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을 안 하는 거지 제사장들이. 이쪽에서는 여기서만 말하는 거야. 나는 신이다 믿겠느냐. 근데 왜 믿겠느냐? 이번 제사장은 좀 유머가 있는 제사장이다. 믿겠느냐? 허, 멋있다. 와, 여기가 미케네 문명 발상지라는데
스킨의 문명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들어봤잖아. 나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어. 그래? 응. 미케네 문명을 왜 처음 들어? 난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 미케네를. 근데 아테네 문명보다 훨씬 더 전에 생긴 문명지라고 하는데, 이 지형 자체가 문명 생기게 생겼어. 앞에는 저렇게 넓은 들판이 있어서 먹거리 다 충족되지. 여기는 성체가 높은 산에 가려가지고 모두가 침입을 하더라도 딱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리가 정말 좋은데 딱. 아테네는 11세기에서 7세기 BC인데 여기는 BC 17세기에서 15세기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진짜 우리가 문명 속으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자의 문을 지나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현실 세계 오니까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이게 코린트 운한 거잖아. 어, 너무 높아. 오, 고배.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이렇게 그냥 시루떡 잘라듯이 그냥 중간을 딱 잘라버렸네. 그냥 땅을. 근데 길진 않다. 한 6km인가 됐다 그러는데 이게 6km나 되는 거야? 아, 옆에 또 있잖아요, 그로. 아니야? 아, 저쪽 다른데. 원래 로마 시대에 하려고. 어, 로마 시대 때? 1800년대. 1800년대 완공해서 그런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너무 좁게 해서 큰 배들이 못 가니까, 운행을 안 하니까 이게 좀 뭔가 낙후된 느낌이야. 파라마 운하나 그런 데는 되게 배들이 많이 다니던데. 어,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건축물 같아. 이야, 모텔하트랑 또 다른데, 모텔하트는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회전으로 막 돌아가는데 올라가는 산탄 느낌인데, 이건 이야 진짜 보이네? 멋있다. 여기 진짜. 해발 여기 현재 150m야. 굿모닝입니다. 여기는 메테오라입니다. 저희는 어저께 저녁에 메테오라에 도착해서 넓은 기차역 주차장에서 1박을 하고, 저 앞에 보이는 이제 저 메테오라 캠핑카가 막아줘가지고 바람도 안 불고 무시동으로 아주 따뜻하게 잤습니다. Hello. Hello. 와, 크루아상이다. 너무 큰데? 피자, ham and cheese and cheese pie, sausage roll, cream cheese and then this is sweet. 소개수입과. 저 끝에. Sweet. 어, sweet pie. Sweet pie. Yeah, this has custard cream. 아, okay. Sweet pie and what? 따뜻한 에스프레소. 나는 무슨 에스프레소? 더블 싱글. 더블 싱글? 아니 그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싱글 or 더블? 더블. 싱글 아메리카노 원? 원 더블 아메리카노. 아, 요즘에 아주 커피를 안 내리니까 그냥 세상 편하네. 더블 먹고 있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커피도 얼마야? 이건 1.72. 확실히 싸지? 10센트였어. 나 좋아하는 파스타대야. 아주 그냥 꿀잠 됐네. 차 소리가 별로 안 들리더라고. 밤에 차가 안 다니고. 응, 안 다니기도 하고. 가는 거야 지금. 이야. 어, 이거 뭐야? 우와, 설산이 뒤에 산이 너무 예쁘다. 설산이 장난 아니구나. 짱짱. 오, 너무 멋있다. 우와. 여긴가 보다. 우야. 우와. 와, 자연이 경이롭다. 진짜. 야, 진짜 경이롭구나. 이 경이로운 자연의 왼쪽에 있습니다. 수도원을 만든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떡할 거예요. 우와. 우와. 그냥 차에서 그냥 내리니까 이런 뷰야? 아니, 그니까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요. 날씨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더 선명하다, 이 바위들이. 우와! 여기가, 저기 있지, 언니? 저 앞에 있는데. 저기다 세워놓고 수도원으로 가야 되거든. 다 수도원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기도 아니, 어떻게 세운 거야 저기는? 그러게? 다 어디? 어? 어머 이 돌 좀 봐. 한들바위? 한국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사진 찍고 계셔. 아 너무 웃긴다. 아 지금 하얀 거 마지막 터져. 빨리 오라고 막.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오는구나. 오, 올라가야 되긴 해. 근데 접근이 쉽지가 어렵지가 않잖아. 이거 와. 옛날에는 이런 길이 없었대. 근데 이거를 이제 돌을 다 옆으로 판 거지. 어머. 어머, 언니, 이거 아직. 와, 진짜 멋있다. 여기에 맞다.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 여기에다가 혼자 정진하겠다니. 여기에서 그냥, 그치?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 건지. 모든 사람들과 엮여있고, 그러니까 그냥 은둔의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 신과 나와 조우하는 그냥 그러면 어머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좋아 저렇게 오, 움직이잖아 어머 아 사람 아 전에는 저렇게 깔끔하게 그치 않았는데 이거 완전히 그 케이블카네 이거 우리 처음 못하나? 우리 진짜 케이블카 타고 싶은데 돈 받고 하나? 아니면 여기 관리자들 맛이나? 저희는 지금 이렇게 무섭게 What is name? 발람. 아, 발람. 발람 맞네. 발람. 대표야? 대가라스스네 이름. 네. 네. 수도원이 이렇게 돌을 깎아서 만든 수도원인데 이제 관광지가 돼서. 스쿼트? 아, 할아버지. 스쿼트? 이거를 해야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스쿼트를 하래요. 어떤 거? 예쁜 거 마음에 드는 거 할 거야? 아 여자분들은 스쿼트를 해야 되는구나. 왜? 그게 잘 만들어놨어? 아니 오늘 그 해가 지금 너무 좋아서 해를 받으니까 너무 이쁘다. 이것도 봐. 이게 종 치는 데인데 약간 뭐랄까? 이탈리아 온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저 뒤편으로 설산이 글자가 써있구나. 내가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이에요. 뭐 교회는 아니고 수도원인데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아마 바깥 이 멋진 이 기암 괴석의 바위와 저 멀리 보이는 설산이 어우러진 마을. 이 마을 이름이 칼라발라, 칼라바카? 이건 우리 여기 온 게 아니잖아. 저쪽 넘어서 칼라바카고 이건 또 뭐 또 다른 마을 또 있어? 뭐 조금만 하나 있더라. 참 그 위에 돌 위에 이렇게 이쁜 수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 돌을 저렇게 돌려가지고 올라가는구나. 하고 이제. 24개? 24개? 성당이? 아, 여기 있나 보다. 지금은? 아, 지금 몇 개 안 남아. 12개가 남아있네. 날라. 바람이 날라갈 것 같아요. 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수도원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게 되게 멋있네.
멋있는데? 멋있어. 수원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게, 수원이 참 이쁘네. 그렇지, 외부처럼. 어? 하? 하. 메테오라. 어. 보고 왔어야 되나 봐요. 진짜, 어머, 어머. 원래 이런가? 자고 왔어야 되네. 근데 노을은 진짜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치? 아, 너무 아쉽네. 저희 원래 메테오라에서 노을 지는 거 보고 올까 했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 그냥 여기 무료 캠핑 할 수 있는 데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이 저래. 이 화면은 이렇게 안 나와. 저 뒤에 봐봐. 오, 완전 화장실이다. 휴지도 다 있고. 뭐, 화장실도 되게 깨끗해. 여기 샤워장인가 봐. 어머. 개별로 돼 있는 거야? 우와, 어머, 따로 이렇게, 아, 어머, 이 불도 다 해놓고, 옆에 이렇게 걸으라고 돼 있고, 뭐가 돌아가는 소리가 되는 것 같아. 보일러가. 이게 무료래요. 이거 나 교회에서 도네이션 받고 한다고는 하는데, 보험이 2월 2일 날 끝나서, 이전엔 나가야 돼서, 내일이나 모레쯤 터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무료 캠핑장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 앞에 이렇게 트럭, 완전 큰 트럭 캠핑카인데 스위스 차던데. 아다다다다. 저희가 메테오라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지, 아테네 미케오부터 미케네부터 저희가 이 그리스를 일주일 동안 아주 섭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나가는 길에, 저희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RV 대리점이에요. 여기가 RV 빌려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하는 RV 대리점에 한쪽 면이 이렇게 캠핑카도 보이시죠?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자기네 RV 여기가 좀 외곽에 있어서 찾아오는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자기네들 좀 홍보할 겸해서 그런 외국 차들 캠핑할 수 있게 전기도 이렇게 무료로, 어저께 저녁에 전기 충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This we don't have. It's a supermarket. 슈퍼마켓. 저건 슈퍼마켓이에요. This. It's a screwable. It's like that. The other is like that. Okay.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슈퍼가 아마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제 저희는 그리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터키로 넘어가려고. 터키에는 술도 팔긴 파는데 이스탄불 같은 데는 되게 비싸다고 그러고, 또 고기가, 터키가 이슬람이라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자주 이용하던 마트. 어, 배추가 있어? 어디가 배추가 있어? 어디, 아, 배추가 있구나. 어, 별로 안, 비저빌로 같잖아. 두 개만 살까? 근데 터키에도 배추 있지 않나? 더 살란가? 더 살 것 같은데, 사지 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정말 편한가 봐요. 일주일 하는데 지금 세 번째 돌입니다. 세 번째, 아까 안 오구나. 돈을 왜 이렇게 계속 받아가는 거야? 한 번에 받아가는 거야. 귀찮겠어? 한 번에 받아가지도 않고. 아, 귀찮아. 받아가.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 좀 싼가 봐. 요한이나에서 아테네 올 때는 다 2 아니면 3이었잖아. 그러네, 맞아. 근데 화장실 휴게소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 Hello. 안녕하세요. 아, 푸시. 푸딘. 아, 네. 1.6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 휴게소. 네. 네. So it's a place of the sign. I don't have sign. Yeah, but I don't have something. Sign 해야 되는데.